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1월 달 고1 학생들의 교육청 모의고사 국어 고전소설 그 화산기봉이라는 작품이 나온 문제 세트를 같이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화산기봉이라는 제목이요. 아마 기봉이란 이 한자를 보면은 기이한만남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은 중국 당나라, 특히 당나라 태종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소설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조선 후기 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수 있는 보기, 45번에 있는 보기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복입니다. 화산기봉에서 주인공의 혼인은 계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된다. 자, 근데 이제 지문 보면 알겠지만, 뭐 흔히 다른 소설에서 보듯이 계모가 혼인 자체를 방해한 것은 아니고 일단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혼인 이후에 더 그것 때문에 계모와의 갈등이 심화된다. 그렇게 줄거리가 나가고요. 하여튼 계모가 등장하고 계모와 갈등한다는 점에서 역시 고전소설에서 잘 나오는 계모형 가정소설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문 전체 위협이 드는 사건이 초래되지만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대응한다. 한편 이러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가족의 인물은 갈등 유발의 책임이 전가되어 그러니까 실제는 가족과는 누가 주된 책임이 있는데 가족의 인물한테 다 책임을 떠넘긴다 그런 뜻으로 전가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인물은 결국 처벌되고요. 반면에 가족 내 인물은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포용의 대상이 된다. 살려준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가문의 안정을 지향하는 사대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네, 결국 사대부 결국 가장이 굉장히 통이 크고 좀 아량이 넓고 그런 걸 결국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간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인물이 누구고 가족 내 인물이 누구고 다 똑같은 빌런들인데 그런 빌런들이 누구는 처벌되고 누구는 포용되고 잘 그런 걸 구별해 나가면서 캐릭터들을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문을 보기 앞서서요. 또 서술상 특징이 나와 있는 43번 문제가 있는데요. 그 선지들을 보면은 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점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하는가 좀 암시를 주는 것이 있으니까 43번부터 먼저 잠깐 선지들을 보겠습니다. 네, 43번입니다.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서술상 특징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데요. 네, 1번부터 봅니다. 요양을 세밀하게 묘사한 것이 있는지, 자, 요양 세밀하게 묘사한 것이 있는지, 근데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글쎄요, 이게, 가정소설이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런데 인물을 희화화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희화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꿈이 나와 있는지, 꿈과 현실 왔다 갔다 교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 대화와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4번 선지, 비현실적인 소재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5번 선지, 서술자 개입인데 이것이 거의 답일 가능성이 거의 99.99% 확실합니다. 항상 고전소설은 꼭 서술자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어찌하지 아니하리요. 그런 부분, 그러면서 결국 서술자가 개입한다고 하는 건 결국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거의 고전소설에 대한 문제는 이런 선지가 나오면 거의 100%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5번 선지가 가장 유력한 답이라고 일단 딱 찜해두고 혹시나 또 모르니까 지문 읽은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계모 장씨는 역시 보기에 나온 대로 계모 먼저 나왔습니다. 계모 장씨는 이성이 왕실의 한 사람이 되어 여기서 이성은 당연히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왕실의 한 사람이 되어 그럼 뭐 공주하고 결혼했든지 부마가 됐겠네요. 네, 그 권세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 늘상 혜량과 신광법사에게 의논하였다. 그러던 차에 이성과 화양 공주가 화목하지 않음을 알아챈 혜량이 말하였다. 자, 그래서 딱 여기 나왔듯이 어떤 사람이 빌런인지 드러났습니다. 계모 장씨도 빌런이고 그다음에 혜량과 신광법사도 빌런들일 것 같은데 계모 장씨는 가족 내 인물이고 혜량하고 신광법사는 가족의 인물이죠. 이렇게 딱 선악과 선악이 지금 갈라지고 있고요. 여기서 혜량이 누군지 계속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중략 이유 보면요. 이 계모 장씨가 이요 집안에 들어와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마 이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을 키워주는 일종의 베이비시터 같은 그런 유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혜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혜량은 이런 사람이고 신광법사는 또 나름대로 막 요술을 부리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부살인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자, 혜량이 말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뜻을 이루실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혜량이 헤헤헤 웃으며 말하였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묘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고전소설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이성을 어떻게 해치울까? 이런 작전을 미리 다 그대로 드러내주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마치 이걸 드라마로 꾸민다면은 귓속말로 할 것이고 글로 쓴다면 이렇게 여차저차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이렇게 저렇게를
밑줄 그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무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기도 하죠. 물론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장씨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이니 다른 꾀를 생각해보아라. 일단 처음에는 선뜻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전소설 그 인물들 간의 대화를 읽어나갈 때이 인물들이 앞서 인물이 행한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요 세트에서는 그런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든지 그런 내용일치 문제가 고전소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면 짚고 넘어갈 때마다 인물들이 앞전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항상 체크하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장 씨는 혜량의 제안에 먼저 선뜻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혜량이 이제 오히려 신광급사를 바라보며 말하죠. 부인께서 이처럼 약하시니 어떻게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은근히 장 씨를 좀 계속 부추기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급사가 말하였다. 이때가 정말 좋으니 부인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비밀스럽게 개구리를 행하였다. 역시 비밀스럽게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한편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보모 정상궁 지금 궁궐 안으로 아니 궁궐 안이 아니고 이성과 화양공주가 사는 집입니다. 아마 그 화양공주를 따라서 같이 지금 이성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정확히 모르겠고. 하여튼, 정상궁은 이성이 화양공주를 박대하자 통환히 여기고 말하였다. 공주께서는 임금님이 아주 귀한 딸입니다. 더욱이 임금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혼인인데, 부막께서 이렇게 매몰차시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은근히 화양공주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자극을 하는데, 자, 여기서 그럼 화양공주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겠습니다. 화양이 그 말을 듣고는 볼을 붉히며 말하였다. 이 무슨 말인가? 서방님이 드러나게 나를 박대함이 없고 도리어 나의 불초함을 예로 대한다. 이로 인해 내가 항시 조심하고 있거늘 내가 주인을 원망하며 권세를 운운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딱이 정상궁 말이 나올 때는 화양도 그럼 그렇지 하면서 같이 붕괴할 줄 알았는데 일단 화양은 정상국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제가 동조하지 않는다 X 표시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말의 기운이 엄숙하니 정상궁이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자, 그때 갑자기 신발 소리가 나며 이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게요, 이제 기역 방뭐 니은 어디 어디 하면서 이렇게 장소마다 선지로 연결시키면서 그 장소의 의미, 장소가 가지는 서사적 기능에 대해서 또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44번 문제인데 이 중략 앞에까지가 기역니은 디귿 류이 있으니까 중략 부분 앞에까지 다본 다음에 기역니은 디귿 류에 해당하는 44번 선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성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성하고 화양공주가 싸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화양이 물러내렸으며 이성을 마주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성이 화양의 기색을 살펴보니 조금도 방자함이 보이지 않았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조금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화양을 지극히 후대하며 정이 점점 솟아났다. 한밤중 동안 그곳에 있다가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 문안 인사를 정성껏 올렸다. 앞에는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말하다가 여기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43번 선지 나왔습니다만 그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선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낭만적 분위기라고 하면 바로 요 파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하고 화양공주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밤을 보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혜량은 장씨와 매일 화양을 해칠 계고를 짜는 한편 신광법사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또 나왔네요. 이렇게 저렇게 하되 비밀이 탄로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고 보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계교일까 계속 궁금해지네요. 자, 혜량의 가르침을 들은 신광법사는 계용단으로 이성의 모습을 한채 바로 계용단 고칠 게 얼굴용입니다. 얼굴을 딱이 약을 먹으면 딴 사람 얼굴로 바뀌는 그런 약입니다. 계용단. 그러니까 아까 43번 선지에 비현실적 소재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거네요. 계용단. 실제로 이런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소설이다 보니까 이런 비현실적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 소재를 사용하라고 또 신광법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겠죠. 계용단으로 이성의 모습을 한채 명월로에 숨었다. 자, 이것도 명월로가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해지자 바로 화양공주의 방. 이것이 나중에 디귿입니다. 화양공주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칼을 빼어 즉시 화양을 찌르려고 하였다. 때마침 방 밖에 시비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자 마음이 급해진 신광법사는 엉겁결에 비껴주려고 도망갔다. 이거 보면은 이제 화양공주가 죽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시비들이 놀라 들어와 시신이 침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며 말하였다. 아, 근데 시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까 전에 비껴치려고 도망갔다. 여기서 아직 화양공주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시비들은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하면서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발을 구르며 위당의 사실을 알리며 우왕좌왕하였다. 여기서 위당은 또 리을입니다. 자, 이성이 미쳐 나오지 못한 사이에 이성의 아버지예요. 이영준이 이성을 급히 불렀다. 이성이 나와보니 명월루에 울음소리가 진동하였다. 시비들은 급히 뜻하지 않은 재앙이 화양의 몸에 미쳤다고 전하였다. 이성은 크게 놀라면서도 얼굴빛을 태연히 하였다. 아, 마치 요
만약에 이 계용단인 걸 모르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시침이 뚝 뜰 수가 있는가?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이성이 화양을 찔렀다는 소식을 들은 이영주는 보자마자 어디 있었는지 물었다. 자, 알리바이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성이 정당에 있었다고 답하자 이영준은 장씨를 의심하면서도 자 이영준이 의심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장씨 계모입니다. 자기의 두 번째 부인이네요. 여러 시녀들이 이성이 찔렀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정신없이 이성과 함께 명월로 갔다. 자 요즘같이 CCTV가 있었다면은 뭡니까 신광법사가 이성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고 이렇게 찔렀기 때문에 명백히 CCTV에는 이성이 찔르고 도망가는 것이 잡혔겠네요. 네. 하여튼 일단 이성의 아버지는 일단 이성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시녀들은 이성의 모습으로 범인을 보았으니까 당연히 이성이 찔렀다고 말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지금 명월로로 갔습니다. 시비들이 울부짖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영준과 이성을 보고 놀랐다. 이영준이 휘장 밖에 서서는 이성에게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화양은 침상 안에 거꾸러진 채로 유혈이 낭자하니 그 모습이 매우 잔혹하였다. 근데 죽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금지옥엽, 아주 귀하게 키운 딸이죠. 금지옥엽으로 이런 일을 당하였고 그 누명이 이성에게 미칠 수 있으니 어찌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어찌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아까 43번 선지에 나왔던 서술자 개입이죠. 이것이 서술자 개입이고요. 아까 43번 5번 선지에 나오듯이 그리고 아까 보기에 45번 보기에 그 나온 표현을 빌자면 이것이 바로 이제 가문 전체에 위협이 되는 거네요. 멸문지화. 네, 단순히 이성 혼자만 살인범으로 처벌당하고 끝이 아니고 온 가족이 진짜 그 왕실에 공주를 죽였으니까 진짜 대역죄나 마찬가지죠.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멸문지화. 가문의 뭡니까? 아까 가문 전체에 위협이 되는 사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딱 서술자 개입 나왔네요. 그러면은 다시 43번 선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43번 5번. 역시 서술자 개입해서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드러낸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뭐더 이상 위에 건볼 필요도 없이 일단 43번 5번 빨리 어차피 시간도 없고 우리 독서 지문도 풀어야 되는데 빨리 5번 답으로 확정 짓고 또 계속 지문을 읽어보되 다만, 이제 해설하는 차원에서 다 읽어본 다음에 나머지 선지들도 같이 혹시나 해서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지문 읽겠습니다. 네, 서술자 개입 이후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얼굴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 공주를 살폈다. 두 눈이 감긴 채 두뺨에는 혈기가 없고 손과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살방도가 전혀 없어 보였으나 비단쪽 고리를 걷고 자세히 보니 눈같이 흰 피부에 붉은 피가 가득하되 약간의 생기가 있었다. 그렇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침을 내어 길을 통하게 할 곳을 짚어 찔렀다. 이성의 침법. 아, 굉장히 침을 잘 놨군요. 침법이 워낙 신의하였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생기가 돌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아까 보기에서도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주인공이 그 비범한 능력을 지녀서 거기에 대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침법이 신의해서 거의 죽어가는 공주를 살려냈다. 그런 얘기가 바로 보기에서 나오는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에 대응, 그거하고 통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지문 읽으면서 그냥 뭐, 아, 재밌다. 아니면 뭐, 그냥 장면 정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보기라든지 아까 먼저 읽은 선지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나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위에 페이지, 그 중략 줄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중략 줄거리 보면 어쨌든 뭐 공주는 살아났긴 했지만 당연히 이성은 범인으로 누명을 씌우고 정말 왕실의 공주를 죽이려고 한 죄 정말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일단 뭐 죽었을 것 같은데 사형은 안 당하고 유배는 갔네요. 유배되었던 이성은 유적이 쳐들어오자 풀려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누명을 벗는다. 일단 잘 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물론 나중에 이 문제풀이 끝난 다음에 이 앞전 줄거리하고 중략 줄거리 부분 생략된 부분 조금 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이에 또 굉장히 궁중 음모가 또 있습니다. 이 사이에 가정간의 이런 불화 갈등에 불화 갈등에 더해서 궁중에서 또 아주 누굴 죽이고 내쫓으려고 하는 또 궁중 음모가 또 있거든요. 그것이 이 중략 줄거리 안에 숨어 있는데 그건 다 문제풀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사신이 이르렀다는 전갈이 오자 이영준이 이상하게 여겨 즉시 당에서 아 그렇죠. 아, 일단 여기 중략 줄거리 이후 하기 전에 아까 기역니은 디귿 니을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먼저 44번 보겠습니다. 네, 44번입니다. 네, 이렇게 기역니은 디귿 니을 미음 장소에 대해서 서사적 기능을 묻는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지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워서 제가 일단 기역니은 디귿 니을 어떤 장소인지 적어놨습니다. 기역이 방이죠, 방. 화양공주가 있는 방에 이성이 들어온 그 얘기입니다. 1번 선지. 기역은 이성이 화양의 태도를 확인하고 화양에게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아까 위 문제에 나왔던 낭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2번 선지 니은. 니은이 명월로입니다. 신광법사가 혈양의 지시를 이해하기 위해 이동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 고치는 얼굴 딴 사람으로 둔갑하는 약을 먹고 개홍단을 먹고 딱 이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잠입했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선지 3번이 디귿이 화양공주의 방입니다. 신광법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조급히 행동한다. 자, 여기서 외부적인 요인이 뭘까요? 바로 시비들이 막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침착하게 찌르지 못하고 비껴서 찔렀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광법사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조급히 행동하는 것이다. 바로 맞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화양공주는 아주 급소를 찌르지 않아가지고 목숨을 살을 수가 있었죠. 4번 선지 리얼이 뭐냐 하면 위당입니다. 위당. 위당이 아마 이영준하고 이성이 대화를 하는 곳인데요. 이영준과 이성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낸다. 글쎄요. 뭐이 빨리 이영준 시아버지로서는 빨리 119로 불러라. 근데 이성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침을 잘 놓으니까 한번 내가 침을 먼저 놔보겠다. 뭐 그런다든지. 하여튼 이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 있나요? 전혀 그런 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어디 있었느냐, 알리바이 뭐 그런 거 묻는 차원 외에는 전혀 의견 차이 드러내 있는 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벌써 4번 리얼이 적절하지 않겠는데, 뭐 혹시 나중에 몰라서 중략 부분 이후 본 다음에 5번도 같이 물론 보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친 문제가 나와 있는 42번, 먼저 중략 이전까지 풀수 있는 거 가지고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42번입니다. 1번 선지 이영준은 직접 화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화양의 상태를 확인해 이성을 의심했다. 땡입니다. 의심한 사람은 이성이 아니고 장씨를 의심했습니다. 또 제가 나중에 그 앞에 줄거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계모 장씨가 이성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적이 있습니다. 네, 다 그것까지 겹쳤기 때문에 더 이상 장씨를 더더욱 장씨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1번 땡. 그리고 2번 선지 장씨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이건 아직 안 읽었고요. 3번 선지 이영준은 혈양이 차백 이것도 아직 안 읽었고요. 4번 이성은 화양이 습격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아니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요. 5번 선지 혈양은 이성과 화양의 불화가 자신의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거 맞네요. 아까 첫 부분부터 계모 장씨는 첫 제안을 선뜻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계속 혈양이 부축입니다. 이때가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러한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뜻을 이루실 때입니다. 하면서 계속 계모 장씨를 혈양이 먼저 나서가지고 부축입니다. 답은 적절한 것은 5번인데 이것도 이제 중략 부분 이후를 보고 풀 것이 몇개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또 확인 차원에서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나왔던 45번 문제도 이 작품 이해에 대한 문제니까 같이 그 중략 이전 걸 가지고 풀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45번 갑니다. 45번 1번 선지입니다. 장씨가 왕실의 사람이 된 이성, 부마가 됐죠. 이성을 경계하여 계교를 꾸미는 것을 보니 주인공의 혼인으로 인해 계모와 주인공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수 있군, 엿볼 수 있군. 당연히 맞는 말씀. 2번 화양이 이성을 원망하는 정상궁을 질책하는 것을 보니 여기까지는 맞죠. 가족 내 갈등 유발된 책임을 가족의 인물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요건 자, 보십시오. 이게 정상궁이요. 정상궁이 가족의 인물은 맞습니다. 정상궁이 가족의 인물은 맞는데 그 가족 간의 갈등이 유발된 거는 계모하고 혈양 그런 사람들 때문이지 정상궁은 그 갈등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궁은 뭐 이렇게 그 공주의 입장에서 이성이 잘 찾아오지도 않고 박대하는 것 같으니까 좀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만 했을 뿐이지요. 그 공주 편을 들고 있을 뿐이지 이그 갈등 유발된 책임을 이 정상궁한테 돌리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정상궁이 가족의 인물은 맞긴 맞는데 정상궁한테 갈등 유발된 책임을 전가 돌리기 다른 말로 보기에 나와 있는 바로 전가죠. 전가. 전가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네. 살짝 이 말을 꼬아놨네요. 네. 2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장씨와 혈양에 의해 이성이 누명을 쓰는 일이 멸문주화. 약간 멸문주화가 서술자 게임 나온 부분이요. 뭐 약간 뭐였죠? 어찌 멸문주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거죠. 멸문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니 계모가 일으킨 사건이 바로 보기에 나온 표현. 가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건 당연히 맞고요. 4번 선지 이성이 신의한 침술로 목숨이 위태로운 화양을 소생시키는 것을 보니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통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이것도 맞겠습니다. 네, 이것도 답이 금방 2번으로 금방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략 부분 읽어보기도 전에 벌써 답 들이 보이니까 상당히 좀 출제위원님들한테 감사한 거죠. 이렇게 사실 시간에 쫓기면 뒤에 거볼 필요도 없이 빨리빨리 시간 세이브해서 또 독서라든지 어려운 거에 또 할애를 할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다음 계속 중략 부분 이후를 보겠습니다. 네, 그때 사신이 이르렀다는 전갈이 오자 이영준이 이상하게 여겨 즉시 당해서 내려가 임금의 교지를 받았다. 보니 장씨의 허물이 적잖게 들어있었다. 아, 이미
임금한테까지 장씨의 이런 잘못이 다 이미 임금한테까지 귀에 들어갔네요. 궁궐에서 자기 집에 허물이터라 모든 관리에게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 부끄러운 한편 정말 집안 망신 다시 끝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한편 장씨의 심술에 통분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분하고요. 이에 노비를 호령하여 장씨를 모시던 시녀와 유모 혜량을 잡아들이게 함. 역시 혜량의 신분이 유모라고 하는 거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혜량을 잡아들이게 한 후 실상을 파헤쳤다. 혜량이 비록 크게 간악하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이것도 역시 서술자 개입 들어갔네요.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처음에 자객을 보니 이성을 해하려고 한 일부터 바로 이 부분 아직 이성을 해하려고 한 일 이건 지문 속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 계모 장씨의 그 뭐랄까 나쁜 악행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용준이 이런 사건 났을 때 장씨를 의심하게 된 거고요. 하여튼 그 계모 장씨가 어떻게 그 이성을 자객을 보내서 해하려고 했는지 이것도 일단 문제풀이 마치고 제가 앞부분 줄거리 잠깐 말씀드릴 때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을 해하려고 한 일부터 화양을 해쳐 그 죄를 이성에게 뒤집어 씌운 바로 아까 중략 부분 앞이죠. 그 죄를 뒤집어 씌운 일까지 바로 잡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잡겠습니다. 해량 이것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장씨가 마음이 좁은 여자여서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간교함이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생각이 이 미치자 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너의 간악한 죄로 명궁의 집안에 화란을 짓고 요약한 도사 바로 신광법사죠. 도사와 결탁하여 그 화가 국가에까지 미쳤다. 또한 너의 주인을 아주 못된 아녀자로 만들었으니 어찌 죽음을 면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결국 혜량은 이렇게 지져 죽인 형벌을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잔혹하긴 합니다. 이제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보기하고 연결되죠. 이 가족 간의 이 갈등이 생기게 된 거는 계모 장씨가 또 큰 역할을 했는데 뭐 계모 장씨를 아주 못된 아내자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보기에 나와 있는 가족의 인물한테 책임 전가해서 처벌한다. 바로 그 부분이 혜량한테 그대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자면 장씨는 봐줄 것 같습니다. 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장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아 후원 냉옥에 가두었다가 아들이 여기 이성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장씨가 이영준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즉 이성의 이복 동생이죠. 이모를 가리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아 후원 냉옥, 아주 차가운 뭐 감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미음입니다. 후원 냉옥에 가두었다가 개화천선하기를 기다린 후 다시 처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뭐 꼭 살려두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때 장씨는 자기 허물이 온 나라에 시끄럽게 드러나자 크게 부끄러워하며 사람을 멀리하였다.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네요. 한편 11살 이모, 바로 이모가 장씨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모는 모든 일에 어른처럼 노련하였다. 이 일을 당하니 마치 벼락에 온몸이 부서지는 듯하였다. 어머니 장씨의 허물이 이처럼 심한 것에 새롭게 놀라며 부끄러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 보통 이런 가족간의 갈등, 또 계모형 이런 소설에서는요, 계모가 낳은 아들도 같이 계모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전처 소생을 죽여야 하지만 자기가 또 그 장자의 지위를 이어받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계모하고 한통속이 되기 마련인데 여긴 계모 아들은 참 착하네요. 네, 상당히 자기 엄마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받은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음을 알고 목숨을 유지하다가 아버지 이영준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이성과 함께 나아가 울며 말하였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이성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소자든 그러니까 이성 역시 자기 계모이긴 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막 해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용서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소자들은 천륜의 죄인입니다. 엎드려 바라보니 아버님께서는 어머니의 명극한 죄를 더하지 마시어 불초한 저희들로 하여금 만고의 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을 하며 눈물을 비처럼 흘리니 그 효성스러운 거동이 사람의 분한 마음을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할 정도였다. 역시 서술자가 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영준으로서는 봐주겠죠. 너희들 생각해서 봐준다. 바로 그런 모습이 포용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사대부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대로 보기하고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풀지 못한 부분 같이 차례차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2번입니다. 42번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답률이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1번, 4번, 5번까지 봤고 답은 잠정적으로 5번이 확실한 것 같은데 나머지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선지입니다. 장씨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아니죠. 장씨 다 자기 잘못 인정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3번 선지. 이영준은 혜량이 자백하는 척하며 장씨를 모함한 것을 꾸짖었다. 장씨를 못된 아내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그런 점을 꾸짖었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가족의 인물한테 갈등의 책임을 전가했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일단 혜량이 자백하는 척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백했습니다. 이거부터 틀렸고 또 장씨가 죄도 없는데 이
모함이란 말은 죄가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는 게 모함인데요. 이 장씨가 원래 이 청부살인 처음부터 계획한 거 맞죠. 그러니까 장씨가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그런 모함도 아닙니다. 네, 3번도 땡. 그럼 결국 답은 5번 확실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마 이 여기서 오답이 조금 많이 나온 게 3번 선지가 좀 오답이 약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혈양이 자백하는 척한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바로 잡혔고요. 또 장씨를 모함했다고 하는 모함이란 단어 자체도 틀렸습니다. 적절하지가 않죠. 그 다음 4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43번. 아까 전에 중략 이전부터 벌써 서술자 개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역시 중략 이후 부분을 보더라도 계속 서술자 개인 나와 있습니다. 답은 5번으로 확실하고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위향을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더더욱 이런 사람들을 막뭐 웃기게 풍자하거나 그런 거 전혀 좀 웃긴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런 거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2번, 꿈과 현실 교차. 꿈 자체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고요. 3번, 대화 속에 삽입 노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4번이 좀 약간, 오답이 많이 좀 선지로 낚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비현실적인 소재 사용한 거 맞습니다. 개용단 있었죠. 그리고 낭만적 분위기 보였습니다. 아까 이성하고 화양공주가 아주 좀 분위기 있는 밤을 보내는 그런 거 나왔는데, 그 순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지문에서 낭만적 분위기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성하고 화양공주가 방 안에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혈양하고 충강법사하고 이렇게 계략을 꾸민 다음에 충강법사가 계용단이라고 하는 비현실적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혈양을 죽이려고 침투를 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낭만적 분위기가 먼저 나왔고 비현실적 소재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앞뒤가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 선지는요, 일단 순서부터가 이야기 전개 순서부터가 뒤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배치했고요. 비현실적인 소재, 낭만적 분위기, 앞뒤가 바뀐 데다가 마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장면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앞뒤가 바뀌고 인과관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설정해놓고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게 아주 낚으려고 만든 선지인데 여기 또 많이 오답으로 많이 간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전소설에서 웬만하면은 거의 서술자 개입 나오면 거의 99.9% 답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의외로 오답률이 50%가 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44번을 보겠습니다. 44번도 일단 답은 잠정적으로 4번 나왔는데 마지막 5번 선지 보겠습니다. 미음이 그 후원 냉옥이죠. 이영준이 장치를 가둔 곳입니다. 아직 죽이진 않고 개과천선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장씨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도록 한 이영준에 의해 보내진 곳이다. 이것도 그대로 맞네요. 그럼 답은 4번 확실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기가 나와 있는 45번 보겠습니다. 45번 문제도요. 이미 중략 이전에서 벌써 답은 2번으로 거의 확실시 됐는데 혹시나 해서 5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무와 이성이 장씨를 둘이 같이죠. 둘이 같이 장씨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니 효라는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악행을 저지른 가족 내 인물 바로 장씨 가족 내 인물을 포용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 이것도 그대로 보기하고 선지하고 아니 보기하고 지문하고 일치되는 부분이네요. 이것도 5번 확실히 적절합니다. 그래서 45번 문제 역시 답은 2번. 중략 이전 부분에서 거의 뭐 답이 결정이 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지문 해설과 지문에 따른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그래도 여기 이 소설이요. 전부 13권, 13책이라고 하는 상당히 장편입니다. 그러니까 생략했던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지문만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됐을까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시험에는 다른 파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간단히 요약을 해서 앞부분 줄거리, 뭐 중간 부분 줄거리, 뒷부분 이야기 같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지문 앞부분, 이전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이 9살 때 친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모로 들어온 사람이 장시부인인데요. 장씨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성을 아끼고 정말 친자식처럼 길러줬다가 자기 자식, 이모를 낳은 다음부터 이제 이성을 없앨 음모를 꾸밉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성을 없애야지 자기 자식이 이모가 이 가문의 뒤를 이을 장자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역시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 지문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객을 보내요. 처음에 자객을 보내요. 이성을 해치려고 한 일. 바로 이것이 이제 이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다가 자객이 다 자백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이 결혼하는데 처음부터 이 화양공주하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강씨 가문의 딸, 강소저라고 하는 사람, 강소저. 강씨 가문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설기비라고 굉장히 황제가 총애하는 그 정식 황후는 아니고 이제 좀 후군 중에서 급이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설기비라고 하는 황제가 총애하는 설기비의 딸 화양공주하고 억지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네, 설기비하고 황제가 억지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먼저 결혼했던 강부인은 축출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성하고 화양공주가 사이가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지문 읽으면서 약간 궁금했던 부분들 조금씩 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줄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중략 줄거리 말씀드릴 때그 사이에 궁중 음모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까 그 화양공주 엄마 설기비가 이제 자기도 정식 황후가 되기 위해서 황후를 퇴출할 음모를 꾸밉니다. 역시 이 황후 퇴출 음모에 또 신광법사가 또 등장합니다. 역시 신광법사가 계용단을 이용했겠네요. 하여튼 계용단을 이용했는지 탈을 썼는지 법사가 황후와 태자의 탈을 쓰고 황후와 태자의 탈을 쓰고 네, 탈을 쓰고 설기비를 주기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황제한테 엿보게 합니다. 황제가 그거 보고 당연히 황후와 태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참 억울하게 황제가 황후와 태자를 축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기 중략 줄거리 나오는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발발해서 이렇게 이성이 유배에서 풀려나와서 또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신광법사가 아주 청부살인만 하는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또 신광법사가 이 설기비에 다 죄상을 다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또 결국 황제가 모든 사건 진상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설기비가 쫓겨나게 되는데 이 화양공주가 설기비의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양공주는 여기 아까 우리 지문에 나오는 계모 장씨의 아들 이모와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또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게다 중략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설기비는 쫓겨나고 또 이렇게 계모 장씨와가 같이 음모를 꾸몄던 혜량도 처벌받고 이렇게 쭉 중략 부분 줄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제일 마지막은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네, 지문 이후의 줄거리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주뿐만 아니고 이미 쫓겨났던 강부인과 같이 잘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